네,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신종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연기하고, 졸업식도 취소하고, 또 축제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죠. 또 어떤 뭐 여행도 취소하고, 또 식당에 예약했던 것도 취소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의 장소를 댈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암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 장모님이 치매 이런 이제 그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혹시 자기도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리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치매에 대한 막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뭐 치매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걸막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치매 걸린 거 그게 차라리 우리 집사람 그래. 암 걸려서 죽는 게 나지 치매 걸린 거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또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도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또 전에 한번 그런 사고를 경험한 이런 분들이 또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북한이 막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실험하고 또 ICBM 그런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막 발사시험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북미 간의 긴장이 최고 조도로 오르고, 그런 어떤 전쟁에 막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는 비행기 타는 게 두렵대요. 왜? 이 고공공포증, 또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사람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아, 사람이 두려워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막연한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혹시 내가 불행하면 어떠지? 또 자기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세대의 그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나는 과연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포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고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가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위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도전을 못해요. 아, 내가 이걸 사업을 했다가 이 일을 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일을 잘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굉장히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왔어도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주의 일도 못하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 직분을 주셨는데, 아,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아놓고도 요단강 하나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저쪽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여기 요단강 이편에 서 있잖아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냐? 아니, 모세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인데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 건너편에 그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에는 원주민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있고 이런 굉장히 견고한 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기를 들어갈 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가라고 했지만은 가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앞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지만은 어떤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제자들도 주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잡혀가서 죽으면 어쩔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절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어떤 사람을 두려워,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지금 만난 그런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에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뭐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 왜 우리가 못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암몬과 모압 자손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거.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 수 있어.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도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이 거기에 대적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문제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만,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또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 때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는 굉장히 큰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인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이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아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장수를 세우고 오는데 장수가 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에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야, 그가 들고 있는 칼이며 창이며 방패며 그걸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사울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 군인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이 여봐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가운데 나하고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다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왜? 자기 형들 두 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부가 궁금해서 네가 가서 알아보거라 해서 갔더니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고함을 치르면은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에 나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이런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그 내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질병이 찾아오든 무슨 그런 고난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그걸 이길 수,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가 믿음,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또 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런데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다니엘도 이제 그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등용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거기에 하지 않겠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는데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풍악을 울릴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막 풀무에서 불길이 솟고 굉장합니다. 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는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겠는데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고 불 속에 들어간 게 두려우면은 그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핍박을 두려워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주의를 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없어야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당할 수 없어. 자신감이 있을 수 없어. 사람을 두려워보세요. 그러면 사람 눈치 세 보고 이런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왜 직장에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나를 제대로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모습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속에 애호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서 자기들을 막 그 억압하는 이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도 두려워하지 말라.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질병도, 그리고 전쟁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미래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 이래요. 목사님,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요? 아,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두려운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냐고. 아니, 막 난 괜히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제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질병을 만나든, 미래에 대해서든, 죽음에 대해서든, 어떤 전쟁에 대해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 설교만 하면
두려워, 긴장해.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두려워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요, 아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두려워. 왜 두려운가? 왜 죽음이 두렵고,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두렵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왜 두려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여러분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저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 했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근데 예수님 진짜,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딱 확신을 가지니까 처음에 두 가지 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 제일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죽음이 첫째 두렵지 않더라고요. 아멘? 아, 첫째는 기쁨이 넘쳐, 기쁨이 제일 먼저, 처음에. 아,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나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에이, 진짜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진짜 죽음이 안 두렵지 않냐고 물어봐요 한번. 아니 물어봐요. 저보지 말고 빨리 권사님도 얼른 저보지 말고 물어봐요 얼른. 앞뒤로 물어봐 얼른, 얼른요. 아니 왜 저를 봅니까? 옆에 보고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한번 물어봐요. 뭐라게요? 네? 아,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아, 예수 믿으면서 맨날 인상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상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맨날 이러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지금도 있냐 이 말. 첫째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10원에서 이런 부족한 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었고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고 한 번 죽는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아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이게 죄사함 받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미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어. 근데 다윗은, 사울은 여러분 있잖아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요. 사울도 굉장히 거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크고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도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벌벌 떨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거인을 보고도 뭐라 해? 내가 저놈하고 가서 싸우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저건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야. 거인이고 저 칼을 봐라 창을 봐라. 네가 싸워서 되겠어? 아니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찢어서 죽이고 그랬는데 오늘 저놈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걸리지도 않는 암병 걸릴까봐 두려워해?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준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앞에 풀무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막 불이 막 빨간 불이 뜨겁게 타올라요. 이제 금신상에 절하자면 여기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세상하고 똑같아. 뭐냐? 잔잔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확 태풍이 일어나는 이런 바다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잔잔한 인생인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온 것처럼 꼭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더니 이야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파도 본 적 있어요? 저는 조그만 배 타가지고 있잖아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이야 저기서 파도가 오는데 이 돛담배 있잖아요. 제가 섬에서 태어났는데 집에 가려고 갔다가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좀 겁이 없잖아요. 야 가까마까 하는데 뭐라고 하냐. 야 가자 오늘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오는데 산더미가 배가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금방. 그래가지고 이래 막. 그래가지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섬에서는 안 살아. 왜? 내가 얼마나 그날 제가 그랬다니, 나는 절대로 섬에서는 안 살 거야. 너무 그날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충격을. 아니 그냥 여름 같으면 있잖아요, 이제 이 수영을 좀 잘 하니까 여름 같으면 그래도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좀 뭐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겨울이야 겨울. 그럼 물에 겨울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지요. 그러니까 아, 난 절대 섬에서 이제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짐을 했어. 이제 목포는 섬 아니죠. 네, 섬하고 가깝지만 섬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엄청난 파도를 만난, 막 배 안으로 막 물이 밀려오고 막 이런데 어떻게? 벌벌벌 떨 두려워하고 있어. 얼마나 죽게 생겼구나, 우리 죽게 생겼구나.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가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막 이러면, 아니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자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배 안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배일 수 있어. 우리 가정이 막 엄청나게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은 막 이런 파도를 만나. 내 사업이 또 어느 때는 막 이런 배가 파도를 만난 것처럼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 파산할 것 같은 이런 위험을 만나. 어느 때는 교회가, 어느 때는 국가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 가면요 두렵고, 나보다 더 잘 배우고 더 권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예수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우리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런 아랫사람, 하속들이라고 하죠. 로마 군병들이 몽치와 칼과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36개 줄행랑을 났어요. 다 도망쳤어. 왜 여러분 도망쳤습니까? 두려워서. 잡혀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말로 큰소리 쳤더니 다 실제로는 몽치 가지고 오고 칼 가지고 오고 창을 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잡혀가서 저 몽치로 두드려 맞으면은 칼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데 하니까 어떻게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있어요? 안 잡히려고 어디가 다 숨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만한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예수 한 편이. 야, 나는 예수 몰라. 말투가 말이야, 당신 갈릴리 그 사람인데 나 예수를 모른다고 막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지 막 맹세하고 나는 결단고 몰라 막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잡혀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오순절날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를 때려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에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복음 전에 자기들보다 훨씬 권력 있고 잘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전에는 저는 무식한 것들이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누구 말 듣는 게 옳아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여러분 담대함이 나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나보다 권력이 있어 힘이 세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 여기 신학교 졸업식을 한 데 갔어요. 가서 식순을 딱 보니까요 이제 뭐 사회부터 쭉 해갖고 식순을 이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건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쫙 이제 뭐 상장도 수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위 수여를 한데 딱 보니까 어때요? 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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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예요. 근데 저만 목사더라고요. 아니 다 박사예요. 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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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계속 박사를 준다는데 안 받았는데 나는 이제 뭐 내가 논문을 안 쓰니까 명박을 준다고. 예. 근데 계속 준다 했는데 안 받는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전부 다 박사, 박사,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박사 가운 있죠. 딱 쓰고 모자 쓰고 다 해갖고 근데 나만 혼자 이렇게 딱 가서 양복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와가지고 아니 여기 식순 봐봐 다 박사야 근데 나만 목사네. 근데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게 이제 박사 받는 데 있어 그만큼 어나 노력을 했겠죠.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나 모든 그런 공인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그런 일이 뭐냐면 나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잘 배우고 더 잘나고 더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위축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학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졌다 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째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은 비슷해요. 술이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술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배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배는 게 야! 막 이렇게요. 다른 때는 벌벌벌 떨던 사람이 갑자기 술 한 잔 들어가면 야 다 나와 막 이러면서 예? 이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랬어? 그러고 마누라 눈치 슬슬 보죠. 술 취했을 때는 막 마누라, 민영이? 예? 내 앞에 무릎 꿇어! 막 이렇게 해놓고 술 깨고 나면 벌벌벌 떨어요. 또, 괜히 마누라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도 있었지만 두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겠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걸 죽음의 골짜기, 그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시골에도 다 가로등 켜지고 막 불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어떻게 돼요? 저 어렸을 때도 호롱불 켜서 이렇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몇십 년 전에 어때요?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읍 소재지만 있어, 이게. 면 소재지 이런 데만. 큰 동네만 있어. 그럼 다른 동네는 교회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새벽 기도 다니고 철학 기도 다닌데 심리도 가고 이심리도 가, 어떤 데는. 그럼 그 교회를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산을 넘고 그 밤길을 때로는 밤예배 갔다 오면 컴컴할 때 와야 돼. 달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달도 없는 그런 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남자들은 대부분 잘 안 믿는데 여자들이 믿을 때, 여자들이 새벽 기도 가고 여자들이 밤에 갔다 그 밤길을 오려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두렵게 했어요? 예? 맨날에는 맨날 뭐 나온다고 했어요? 도깨비 나온다고. 멍뚱한 거 나온다니, 귀신 나온다, 도깨비 나온다, 이런 게 또 많았잖아요, 어디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아낙네들이 그 뭐라면 심리, 거기까지 밤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 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 저도 제가 그런, 98년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음성으로 딱 들려오더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야, 어깨가 쫙 펴져요.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정말 당당하고 너무 담대해. 자신감이 넘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떤 그런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가도 위축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금 전에 그랬죠. 모세를 위해서 모세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네. 너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적과 꾼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라고요? 강하나면 건너면 되는데 여기서 맨날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두려워가지고. 왜? 저기는 지금 군대가, 강한 군대가 있고 거인들 있고 철병가가 있고 뭐 굉장한데 어떻게 이게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냐 이 말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6절의 말씀 봐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요셉아,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두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른손을 들어요. 한번 하십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게 또 잘못하면 이제 세 번, 네 번 할지 몰라요. 한 번에 성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셉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이름을 또 요셉아 하지 말아요. 네, 시작. 요셉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100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두려웁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몇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 줄 아세요? 365번. 그 말은 뭐 1년 365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요. 오늘도 그랬잖아. 하나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이나 지금 나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지. 저도요, 옛날에 정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읽으니까 뭐라고요? 딱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두려워. 좀 두려웠는데 이걸 딱 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좀 지나니까 또 두려웠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영음으로 사랑한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때로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